오늘은 한국투자증권 김정환 애널리스트가 SFA 보고서를 냈네요. 슈퍼개미 김정환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SFA. 지난 11일에는 하나증권에서 목표가 하향 조정을 했었거든요. 종전 5만 1000원에서 4만 6000원. 근데 오늘 한국투자증권은 4만 9000원으로 상향 매수 의견의 보고서를 제출했네요. 한번 볼까요? 어떻게 썼는지. SFA 2차 전지와 반도체로 밸류에이션 상향. 전에 알던 내가 아니다. 목표 주가를 49,000원으로 올린다. 목표 PR을 기존 9배에서 10배로 상향 조정. 상향 조정한 이유는 반도체, 2차 전지, 일반 물류 산업에서의 수주 증가로 전체 수주액 중 비디스플레이 비중은 올해 15%에서 내년 36%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이것도 지금 가장 핫한 섹터 중에 하나인 반도체 2차 전지를 가지고 들어오네요. 따라서 회사로서 향후 수주 다변화가 예상돼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될 전망이다. 2차 전지 반도체 장비 수주 늘어날 전망. 내년 SFA 수주 금액은 1.1조 원. 올해 7,800억 원 대비 42% 증가할 전망. 또한 삼성 디스플레이, QD 디스플레이 및 폴더블 OLED 전환 투자가 예상돼 올해 5,800억 원 수준을 상회하는 7,000억 원을 수주할 것이다. 수주 증가의 핵심은 2차 전지 및 반도체용 물류 장비다. 2차 전지는 SK이노베이션과 삼성 SDI로부터 물류 공정 장비 수주가 예상되고, 반도체는 국내 메모리 업체 OHT, 웨이퍼 보관용기 이송 장비, 초도 물량을 확보해 장비 국산화 수혜도 예상된다. 4분기 이익 반등 예상이 된다. 이렇게 해서 2020년도에 예상 지금 영업이익이 1,660억 원. 그런데 지금 네이버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2020년도 예상 영업이익이 1,810억 원. 한 7, 8% 정도 더 컨센서스보다 이 NH 투자증권이 더 낮게 제출을 했네요. 그러면 2020년도 기준으로 1,660억 원이면 멀티플 10을 적용하면 1조 6천억 정도. 근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1조 3,500억 원. 업사이드가 많진 않아요. 근데 내년에 보면 영업이익이 2,500억 정도를 예상하고 2022년도에는 2,600억 원. 내년을 보고 투자를 한다고 보면 2,500억 원에 멀티플 10을 적용하면 시가총액 2조 5천억 원. 그러면 업사이드가 한 7, 70% 정도 있겠네요. 근데 이게 SFA가 지금 월봉을 보면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횡보를 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SFA는 한 4만 7천원, 4만 8천원을 강하게 뚫고 지나가면 4만 8천원 정도 강력하게 상향 돌파를 하면 그때 따라 들어가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제 심택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SFA 짧은 보고서 리뷰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